난가? 아, 성현이 어서 와라. 유치는 내가 해야 되나? 시청 눌러주세요. 아, 고마워님이 또 이영옥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님. 역시가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옥에. 아이고, 우리 고마워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위드다이님이 또 35개. 아, 우리 또 연재연습중님이 486개 스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86개 스폰 감사드립니다. 486개 스폰. 아, 우리 진네미르님이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486개 스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마워님 이영옥에, 우리 위드다이님도 3호개 감사합니다. 아, 또 14개 감사합니다. 아디일지만이 10개를 팬가이 감사합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빡종님이, 주황빡종님이 또 이영옥에로 통금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황빡종님 이영옥에로 통금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한박종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영옥으로 통금 팬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박종님.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로로루님, 그리고 택시님이, 그리고 역택님이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치. 여러분들. 여기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만 명 넘게 보셨는데, 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 좀 눌러주세요. 10개 또 감사합니다. 초중반. 업좀 눌러주세요. 여욱씨 갓드. 아, 예. 연습 중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스폰 해주세요. 내일, 용영하고 내주시고, 그냥, 다 해주세요. 많이 해야지, 게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 홍콩에서 외국인이 알아봤어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 K형한테 들었어요. 그 외국인이, K형이 이름 뭐냐고 하니까 플래시라고 했다던데. 위드다이언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위드다이언님. 나, 아, 우리 콩까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어떻게 지금 연승을 깨겠어요, 지금. 프로리그 해보실래요? 에?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 소리만 들어도 위험한 거, 위험한 스폰인 것 같은데, 이거? 듣기만 해도 이거 뭔가, 꼬댕님 어서오세요.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위험한 스폰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팀 수범이 형하고 시범이 형 고정시키고. 아, 고정시키고 멤버를 짜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도망가야 돼요. 저 도망가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아직 실력이 안 돌아왔어요. 지금 좀 더 해야 돼요. 아직 부족해요, 저 지금. 아, 여행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와가지고 이번에, 아니 그냥 힐링 여행이었어요. 뭐 재미도 있었고 그냥 힐링을 너무 잘하고 와가지고 게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어! 수범이 형하고, 어, 알겠습니다. 콜입니다. 제가 가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홍가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 오늘 체육대회도 했다며. 아, 나 체육대회 원래 무조건 가는데 여행하고 하필 겹쳐가지고 못 갔네. 예, 엔트리도 그럼 수범이 형하고, 수범이 형이, 아,
경민이 형이 짜시고 왜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경민이 형 안 계셔요? 아 약속 있으시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전 아이스크림 줍니다. 선물 공개요? 무슨 선물이요? 태경이 형 무슨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져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우유 먹어. 선물이요? 아니 무슨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뭐 해명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아 저 에그타르트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아니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베네치아 거기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던데. 아니 내 얼굴 나온 내 사진을 내가 왜 해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 합성이에요 그거. 합성이라고. 아니 나 그 정도로 안 큰데. 아 62개 감사합니다 홍카님.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나 평소에 뭐라고 안 하잖아 놀려도. 근데 저 진짜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사진 보고. 나도 아 나 몰랐어. 아 근데 한 요 정도 간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책상이 진짜 조그만 앤더 조그만 데다가 제가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 이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봐봐. 아니 책상이 진짜 작아요, 여러분들. 야 이 케이! 언제 찍었어 이! 와 그래도 맞는 헤드셋이 있네? 네? 이게 올 때 사진인데 제 부검해 볼 거예요. 저 자식 부검해본다 내가. 왕복 비행기값 100정도? 100정도? 한 100정도? 제가 비행기를 못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잘 못
잘 못해요. 막 비행기에 있으면 막 벌벌 떨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비즈니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 원래 비즈니스 타요. 해외 갈때 보통 저 초청할 때도 무조건 비즈니스를 끌고 다니고 떼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가격 차이 많이 없어서 그냥 탈만하던데? 근데 솔직히 퍼스트는 오바고 비즈니스는 그래도 탈만한 것 같아요. 약간 한 십몇만 원더 주면 타니까. 퍼스트는 안 되고 맨날 비즈니스 달라고 했지. 그래서 맨날 비즈니스 타고 와요. 제가 비행기에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저 퍼스트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 그리고 마일리지로 어차피 다 끌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마일리지 많이 있으면 모아놔가지고. 아, 우리 커리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커리님. 근데 제돈 주고 처음 타봤어요. 비즈니스 사실. 제가 해외여행을 막 그렇게 제가 다녀본 건 아니라서 여행만 가봤지.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던데? 공학관님 팽알 감사합니다. 되게 그냥 편했어요, 오는데. 와, 무슨 K형 언제 찍었냐, 저거? 나 진짜. 아니, 계속 눈치 보더라고, 어째. 저 유럽 갈 때도 잘한 번도 안 잡았고, 미국 갈 때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마일리지 비행기 많이 타면 쌓이지. 나는 해외대회 많이 갔잖아요. 제가 해외대회도 10번 넘게 갔으니까. 아, 우리 PMC님 어서오세요. 성공의 상징은,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팀매 못하는 각인데? 없나 본데요? 아, 포카님이 지금 섭외하고 계셨나 보다. 영호형, 아까 K형이 다 지켜봤어. 방송국 볼 때. K형 지금 뭐 하는데요? 그 양반. 케이 뭐요? 부캐로 도망했다고? 그래도 재밌게 뭐 놀다 왔으니까 됐어요. 아니, 제가 없는 동안 패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 없었나요, 여러분들? 다들? 아, 단판 이색 이 아, 이 아, 또 영어를 또 쓰다 오다 보니까 영어 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 홍기야, 근데 지금 잠시만, 홍기야, 우리 그 콩깟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갤럭시에서 K형 알아봤다고 누가 알아봤대요? 갤럭시에서 K형을? 어, 맞아요. 그거 같이 사진 찍어드렸어요. 저 K형하고 부부분들. 인종이 대회 탈락했다고. 아, 맞아. 그거 누구누구 올라갔어요? 아니, 나 인터넷이 안 터져.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거,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얼굴 못 봤고, K형은 봤대요, 얼굴. 그래서 얘기했어요. K 봤다고 저는 늦게 내려왔거든요. K형 먼저 내려가라 그러고. 그러고서, 저도 알 정도면 아프리카 하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와, 호선이 형하고 일장이 형이 올라갔어? 짭구 얘네 또 뭐하냐? 아니 그거 못하죠. 팀배 지금 못하는 각이죠, 콩카님. 이제부터 게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ASL 시작하네. 아니 1.18이 근데 겁나네. 1.18이 좀 겁난다. 의자까지 야심차게 바꿨는데 대회 잘하려고. 진유단은 그니까 나도 못 가서 죄송스럽네. 아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해외 이미 비행기표를 다 예매해놔가지고. 나는 체육대회 오늘인 줄 몰랐어. 그리고 내일인 줄 알았어. 근데 내일이었어도 아마 못 갔을 거야. 뭔가 빡세. 딱 아니면 원래 웬만하면 무조건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호 오빠 나 내 방에 오빠 사진 진짜 자꾸 그러지 말라 했지. 아 우리 또 나는냐 영호님이 윤중영 오빠 갤럭시에서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또 300개로 통전생가이 한국 오셨어요? 한국 오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윤중영 아니 나는냐 이거 윤중영 팬닉 따신 거 아니죠? 아 갤럭시에서 뵀던 분이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개로 통금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오셨나요? 아, 진짜요? 윤중이 형만 열혈이셨어요, 예전에? 되게 훈남이시던데? 그러셨구나. 아니 부인분하고 같이 오셨더라고 이번에. 아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아니 내가 영업하긴요. 아니 나 거기서 만났는데 윤중형 팬분이셨다고 하시니까 신기하니까 그러죠. 영호형, K형이 번지점프 벌칙이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형 생각은 제 생각은요? 그 번지점프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한다 마인드예요. 저는 그거 쫄보라서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쫄보라서 못합니다. 저 쫄보라서 못합니다. 아 우리 PMC님 또 11개 감사합니다. 뛰어내리자. 아 저 진짜 번지점프 못해요. 아니 제가 자유드롭도 못하는데 번지점프를 어떻게 해요. 쫄보라고 놀리셔도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치가 아니에요. 전 제가 진짜로 K형도 겁 많아.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K형도.
그 형 뭐돼? 근데 레펠은 해, 영원. 아, 하지. 아, 근데 한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거기서 먹었던 한식은 평생 못 잊을 맛이야. 나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야식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외국 가서 먹는 한식이 원래 또 한국에서 먹는 음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거 막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조미료 같은 거 되게 맛있다니까. 아니 저 허세가 어딨어요. 제가 저처럼 허세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홍콩 소갈비 싸던데. 맞아요. 돼지갈비가 더 비싸더라. 돼지갈비 맛없던데. 삐시리님 평가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돼지갈비하고 소갈비하고 있으면 소갈비가 맛있는데 돼지갈비가 더 비싸요. 근데 다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가보고 싶네요. 일본 이번에 뭔가 맛있는 사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일본 좀 탐나더라. 일본 가서 맛있는 음식 좀 탐났어요. 다음에는 일본 음식 한번 도전해 볼게요. 홍구 악인한 소식 들었죠? 홍규 악인한 소식. 꿀꿀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물론 이번 여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여행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 좋지 않아요? 나 비행기에서 올 때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 얘네 다 다른 애들이 떠들고 있는 거네 지금. 팬가입 감사합니다. 성심해진이 어서오세요. 저는 약간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번씩 좀 감성이 좀 막 젖을 때 가고 싶어해요. 태태전이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꾸 좀 귀엽잖아. 케이가 커플 건지하면서 도킹? 도킹은 뭐야? 케이형 오면 당분간 케이형 블랙 때려야겠다. 아이, 번지를 어떻게 해요? 번지를 어떻게 짜냐고. 아이, 번지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나는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아, 재욱이 형 어서오세요. 우기 형 어서오세요. 어, 가시죠 우기 형. 좋습니다. 채널 어디로 갈까요? 도제? 도제로 갈까요? 어, 여기가 여기. 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나 하다 죽어. 진짜 고소공포증 있다. 비행기도 잘 못타요. 저 비행기도. 식은땀 흘리는 남자야. 나 비행기 타도. 아니 분노의 질주 재밌어요. 아, 나 분노의 질주 너무 보고 싶은데 진짜. 오늘은 피곤해서 못 볼 것 같고. 오늘의 날씨는 그리 맑지 않지만 왜 바람이 불어 포근합니다. 오늘의 날씨를 난 믿지 않지만 참 오랜만.
아, 나 분노의 질주 보고 싶다. 아, 집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집에도 못간지 오래됐네. 기분 좋은 남들처럼 아름답기만 한 하루가 이제 시작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구름이 몰려와 아, 에? 폭행 각이요? 때리시려고요? 아니 나 오늘 와서 머리 얘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합성이라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 제가 진짜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는 거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영호 형 왜 이렇게 뒤로 가서? 제가 언제 뒤로 갔어요? 왜? 뒤로 안 가도 돼요 저. 굳이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오 영호 반갑다 영호. 안녕하세요. 아 영호 반갑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3위로 갑시다. 3번 이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3위. 가자. 아 근데 맨네크 진짜 오랜만이다. 어? 아, 이다 씨. 어? 아, 진짜 김민철. 아. 아, 김민철 진짜.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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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굉장히 좋은 거다. 뭐지? 진짜 아, 진짜 안 좋아. 좀 안 좋긴 안 좋다. 아, 나, 아니야. 윤중이 좋은 거 저 목소리 알 수 있어. 윤중이 형은 아, 키 나잖아요. 좀 안 좋아해. 좀 조금. 아 진짜 안 좋아. 너도 안 좋다 그러잖아. 진짜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거 같다. 근데. 아. 거기 뭔데요? 우리 우리도 안 좋아요. 환상이야? 에? 어? 환상이요? 어. 차라리 무능력이라고 하세요. 진짜 환상이야. 에? 아니 진짜인데? 어. 진짜인데? 어. 한 명은 환상이고 한 명은 존나 좋은 거야 그럼? 아이 아니지. 진짜. 오 진짜 환상이네. 진짜네? 잠시만 한 명 없고 잠시만. 형 저 아직 적응 못 해가지고 머리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아 알았어. 네. 영호. 영호 그만 때려. 봤는데. 영호가 그만 때려라니까 때려 그만 때려야지. 얘 뭘 봤다고요? 형 아 시끄러워 씨발. 예? 이렇게 가까이 찍었어. 먹어 밥 먹을 때. 아 아니 찍어. 가까이서 찍어준 거예요. 그게 엄청 가까워가지고. 네. 아 나 맨 처음에 합성인 줄 아셨어요? 어. 어. 아, 합성이에요. 민철이. 아 민철이. 에? 너 왜 환상에도 그래? 아니 제 잘못이에요? 아 근데 재혁이 형 존나 좋은 거네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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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혁이 형 뭐? 아 뭘 좋은 거야 나 안 좋은 거야. 느껴진다 진짜. 아 진짜 안 좋아. 나 진짜 안 좋은데 그냥 하는 거. 어 형 링 뛰었어요 윤중이 형. 링 뛰었어. 예 뛰었어요 뛰었어요. 저한테 가는지 형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형한테 간 거 같아요 형한테. 어 형이다 형이다 형이다. 어우씨 형 너 진짜 빨라. 어 진짜 빨라. 어 이거 뭐야? 어
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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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오. 오, 왜 이렇게 신나 있어? 능력 좋은 거 같아. 그러게. 와. 어,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와. 왜 킬러 내었어? 오, 좋아. 아, 이거 이상한데? 소모용으로 한번 왔습니다. 근데 재욱이 형 능력 뭐지? 나 능력 말해줬잖아 아까. 까먹.. 아 못봤어요 까먹었어. 그래 너 할거 해. 아. 호흡이 좀 안 맞으시네요 두 분이서. 누링 또 가야겠다 누링. 민철이? 아 나 내 민철이 제일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게임 실력은 아 엔딩크를 못 믿겠어. 아 엔딩크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 좀 열어줘. 있고요. 아 형 이거 와 이거 인터까지 때려야겠어요? 민철이지. 나 근데 윤주이 정확했잖아. 드래곤 그거 뺏기는 거 보고. 압축. 다행이다 안져가지고 다행이다. 무탈이 너무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무탈만 나오네. 스카웃이랑 뭐 그런 거 안 나오지? 아니 뭔데 재욱이 형 왜 안 나가는데? 환상인데 좋잖아. 아니 뭔데? 아 너네도 없잖아. 있잖아. 아 너네도 없을 수도 되잖아 능력이. 아 형 우리는 있죠 능력. 있다고? 있죠 능력. 어 소피랑 다크 씨발 잠시만. 다크 나왔어 보다. 어? 다크 나왔어 이미. 다크? 다크 나왔어 이미. 아 빠른 체크 탔어요 안 그래도. 우기 형 6시 빨라. 어 맞아 왜 이렇게 빨라. 저 다크 왜 이렇게 빠르지? 우기 형 나 죽어요. 어. 내가 막아줄게 기다려. 내가 막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버티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길 수 있어. 오 썬크 짓고 있다. 고고고고고고고. 왜 이렇게 많이 죠. 어, 다크다 스시 다크. 막았다. 다크가 막았네. 오 두른두른 좋다. 어 잠깐만 막았지? 이게 이제 이겼지? 끝났지? 에이 형 어떻게 이겨요 이거? 너네 뭔데? 다크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다크면 게임... 아니 너네 능력 뭔데? 아니 저거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 다크가 엄청 좋은 건가 보다. 그냥 영 다크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방금 다크 좀 세지 않았나? 아 영 다크. 아... 오 다크 못 막지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이길걸요? 맞죠? 너네 뭔데? 방어만 하면 이겨요. 뭐야? 뭐 스카웃이야? 기다려보세요. 방어만 하면 딱 이겨요. 자원거정 아니야? 네? 방어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면 이기는 건 자원거정.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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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 없어. 저기 뭐 없어. 아! 아! 어제 웃기 뭐지? 아 뭔데? 능력 뭔데? 저 재욱이 형. 나 그거야. 지상 아래 있는 거 다 없애기 10분에. 아. 근데 너네가 딱 그 전에 소모했어. 아 그러네. 맞네. 근데 이게 서로 능력이 그럼 겹치네. 나는 다 뺏어 오는 건데 내 거. 아 진짜? 예. 네, 저 질럿 같은 거. 기본 유닛에서 뺏어 온다는데. 나는 일꾼 다 죽이기. 네. 어? 100개씩 얹어주신대. 350급 방향이라는데? 어이구! 끝났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철아 목숨 걸고 해 제발 좀! 제발 좀! 아, 뭐라 해야죠.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잠시만. 나 이거 하는 거 모르는데? 하는 거 모른다고? 75억 고정이다 쟤! 쟤 75억 고정이다! 잠깐만! 아이씨 어떻게 이겨요? 한 번에 또 모른다는 것도 75억 고정이야 저거! 잠깐만 어떡해! 75억 고정인 거 어떻게 알아요?
제 딱 키보드 클릭하는 게 일꾼 오지게 놀리는 소리였어. 아, 와, 그거 보고 알아. 와, 제국이 완전 도사다, 와. 이거. 아. 그렇네. 어, 그러네. 어떻게 알아요, 형? 오,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해줘, 근데? 아! 어, 진짜 안 해? 오, 오, 미네, 다행이다, 이거. 퀸이다. 아. 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앞마다 먹어도 되겠는데? 퀸, 미네랄 다 왔지. 아, 미네랄이 많이 필요가 없네. 윤중이 형은. 아, 큰일 났다. 근데 윤중이 형 진짜 75원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저거는. 할 줄 모른다는 거 그렇게 없어. 불렀다. 아, 이게 좋은 뜨냐 갑자기. 아, 미쳤다. 이거 5판3전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거 개좋지. 개사기 능력 중 하나인데. 오, 그러네. 뭐야? 아니 왜 75원이 고정이야 저게? 뭐야? 영혼은 뭐 무능력이고. 아! 요거 무능력 아닌데 프로브 있는데? 어? 와 둘 다 돈이야? 와 말도 안 돼. 아비터랑 있는데 왜 다 돈이에요 그거? 프로브가 있어? 능력 하나 더 받은 거 같은데? 잠깐만. 어 왜 받지 저거를? 뭐지? 아니 프로브 방 프로브 있었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내가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잘못 본 거 뭐다. 잘못 본 거다. 이거 뭐야? 잘못 봤다고요? 어 잘못 봤어. 괜찮아. 잘못 본 거 같은데. 어. 어 잘못 봤어. 한 번 더 봐보세요. 어 진짜 보면 어떡해요 형. 저 어떡하라고. 진짜 잘못 본 거 맞았어. 근데 이거 할만해. 윤중이 그때 점란 못해. 오케이 오케이. 어. 형 근데 이거 못하고 박을 떠나서 그냥 장난 아닌데요? 아니 근데 할 줄 몰라. 아 못하겠어. 소리 바빠서 못해. 형 잠깐만 이거. 이거 뭐 캐논 완성되기 전에 무조건 끝나겠는데? 아니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끝났네. 아유 말이 안 된다. 제우 형은 퀸이고. 들어가 한번. 와 운석이 두 부대 씨. 와 이거 뭐야? 이거 능력 너무 좋은데 윤중이 형 거?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윤중이 형이 이걸 그냥. 어 뭐야? 근데 12시 다 잡혔어요 윤중이 형. 뭐야? 아 본진에 있는 거 뺏어가나? 근데 뭐 어차피 많으니까 또 보내면 죽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진짜로 아 랜덤 내가 적은 이유가 있었는데 아 야 이거 말이 너무 많다. 야 후속이 세던 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와 75분 됐어? 와! 형 죽었네요. 아. 어, 원래 우기형 능력도 좋은 건데 이거. 와, 나 좋은 건데. 75%냐 와. 운이 좋았다. 와. 아, 좋다. 멋스러워. 경구형 보고 싶다 진짜로. 경구형 진짜 근데 진짜 잘 뜨는데. 아 경구형 내는까지 이제? 아 경구형 재밌을 것 같은데? 경구형 근데 진짜 잘 떠. 어. 아이고. 150개 선물 감사합니다. 150개 선물. 아 나가자 큰다. 너 고등이잖아 능력. 와 랜덤 거 처음 이겨봤어 대신 최욱이 형한테 살면서 처음 이겨봤어 도지라고한테. 와와 병구형 그립다 병구. 아니 이렇게 그거. 단판으로 이렇게 별로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랜덤 거 크게 했었나? 원래
아니 아니 원래 200개는 많이 하시는데 어 5판 5판 3판 200개인데 이거 350개 되게 크네. 어 많이 해주셨어. 병구영광분이야 병구영광분. 와 그림이다 병구영광분. 재밌어 재밌어가지고 민철이 하니까 능력도 안 뜨네. 그래서 저 싫어요? 아니 방금 멘트 쌀벌했다. 아 빵텐님 감사합니다. 350개 스폰 감사드립니다. 350개 스폰 350개 감사합니다. 얘네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안 뜨네 능력. 감사합니다 빵텐님. 감사드립니다. 딱 윤중이 딱 손에서 느껴졌는데 75원 고정인 게 아이고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사기다 그냥. 바로 눈치를 채네. 근데 바로 눈치채는 게 소름이다. 나는 나도 잘 눈치를 못 채는데 바로 안 해 형. 아이고 빵떼 형님 35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랜덤 승률 10%인데 이겼어요 형님. 와 그래서 됐어. 아 병구 형이랑 팀 먹었을 때 진짜 다 그밖에 안 돼. 스카웃밖에 안 떴는데. 다섯 번 연속 쳤잖아 그때. 아 너 채선 부셨어 그때. 그때 윤중이 진짜 빡쳐가지고 진짜 웃겼네. 다섯 판이 아니라 열 판. 아니 그러니까 5판 3선을 거의 다섯 번 졌지 맞지? 와 아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면 다들 고생했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는 그냥 버스 받았네. 자 뉴스를 좀 봐야겠다 이거. 요새 내가 너무 못 보고 왔기 때문에 뭔가를 일단 야구 순위부터 한화. 아 한화 아쉽게 졌네. 한화 그래도 순위 아 8등. 기아 1등, NC 2등. 와 결국에 올라올 팀들이 올라오네. 두산만 올라오면 결국에는 올라오네. 나는 기아, NC, 두산이 잘할 것 같았는데 이번 시즌에. 하나는 항상 아쉽네. 뭔가 아쉽네요 하나는. LG도 전력에 비해서 엄청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4등이면. 삼성은 그러게 이제 문나 꼴찌하네. 기아 아 배고픈데? 아우 너무 배고픈데? 어 KT가 올라갔네. 뭐야 이거. 저는 경기 아직 멀었어요. 저 아직 멀었어요. 와 축구 어떻게 됐지 어제. 와 바셀 떨어졌어 이렇게. 와 아니 부포는 언제까지 해 진짜로. 와 바셀이 이렇게 떨어지네. 네 이렇게 야심차게 의자도 있는데 어? 아니 부푼 나이 진짜 많을 텐데 이제. 근데 골키퍼는 그래도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인 것 같아. 그래도 축구에서 약간 나이 먹어도. 와 노이어 시즌 아웃 됐어?
싶다 멈추게 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 헤매이게 하여도 묵묵히 함께 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를 수 있을까 이래. 근데 바르샤 약간 알베스 업고 나서부터 좀 불안했어요. 계속 뭔가 알베스가 바셀에 있으면 그 뭐야 마르셀로 있잖아 레알에. 마르셀로가 그런 애들이 자, 원래 있으면 뭔가 공격이 좀 잘 되던데. 와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네. 태형 형 뭐야? 솔직한 인터뷰? 아니 부대 지정이 씹혀 일단?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 와 진짜 이렇게 해야 돼 게임을? 아니 이거 스타 맞는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없는 건가? 어느 순간부터 패치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난 스타트 때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와 난 그때 그 똑같은 그걸 너무 바라지 않는다 진짜로. 그 아나니만 못한 그거 아 난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좀 아닌 거 아니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진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그때도 의미 없는 좀 뭐라고 해야지 패치가 계속 실패했거든요. 스타트 때도 결국에는. 근데 사실 스타트 때는 진짜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엔 뭐 바뀌는 건 없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와 박효신 노래 듣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와 그냥 말이 안 되더라. 이번에 느꼈어. 와 박효신은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일 바오 데리고 와야겠다. 우리 바오 보고 싶다. 저희가 바셀 레알 다 좋아해요. 저는 근데 맛있네 이거. 잠시 못 봤어요. 어?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린 너의 기적이
사다리요? 어떻게 뭐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야,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 FC 서울 경기요? 어, 그럴까? 저 들어오면서요? 엄마 선물이요. 어? 그르 형이에요? 아, 오늘은 뭔가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하기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제가 뭐 힘든 적이야, 진짜. 자, 오늘 딱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원래 10시에 방송 켰잖아요. 제가 8시에 방송 켜려고 했는데 2시간이 비행기가 안 떠났어요. 안 떠나. 고민을 했죠. 공지를 쓰고 오늘 휴방을 때릴지 게임을 할지. 그러다가 게임을 했죠. 아니 나 진짜 근데 저 막 먹는 걸로 미션 시켜주면 안 돼요, 차라리? 저 진짜 지금 짜장면 같은 거 한 3분에 먹기 이런 거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근데 배고파요. 그냥 그런 거 시켜주세요. 아, 뭐 푸파까진 아닌데 딱 그냥 뭐 적당한 거. 너무 배고파요. 군만. 아니 군만두는 조만간에 그 꼬장님 한번 해주세요. 군만두는 진짜로 냉동만두 한 봉지 2분 20. 아니 군만두 근데 지금 먹으면 내일 나 죽지 않나? 한번 해볼까? 군만두 한번 해볼까 그러면? 군만두냐 아니면 200 아니 2분 22초 커? 아 짜장면 안 돼요? 짜장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저 진짜로 짜장면 그냥 순식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어제도 불닭 먹어가지고 불닭 어제 홍콩에서 먹었어요. 저 핵불닭 30초 컷. 오케이 그럼 핵불닭 30초 컷이요. 알았어. 스폰 핑계로 눈치 안 보고 먹으려 그러네. 핵불닭 30초 거 절대 못 한다고? 기다려보세요. 아니 저 근데 햇불닭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국물 없이 해오면 되잖아요. 국물 없이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 휴방에도 이해해주세요. 빨리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게 더 매워요. 이거 더 매운 거야, 이거. 이게 더 매워요.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기다려보죠. 일단 물 끓여볼게요. 아 근데 뭔가 맛있진 않은데 저거 그냥 배부르기만 하지. 짜장면 가게였는데. 속이요? 어 짜장면이요? 아 근데 퇴근하실 거죠? 아 근데 짜장면은 시켜야 되니까. 어 그럼 짜장면 할게요. 참짜면이요? 참짜면이요? 더 쉽지 않나? 아니 근데 짬뽕 제가 야채를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짜장면 한번 시키고 옆에 짬뽕도 하나 놓고 그냥 먹을게요. 아 그럼 짜장면 시키고 올게요. 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중국에 있을 때 아니 중국이래 홍콩에 있을 때부터 계속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 진짜 짜장면은 간짜장이지. 아니 나 그냥 짜장면 먹어야겠다. 그냥 짜장면 먹고. 오 장바구니에 담아. 44초요? 알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요? 잠시만요. 아, 근데 만두는,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빨리 먹어볼게요, 최대한. 그리고 짜장면만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옆에 좀 맛있는 거 옆에. 어우 한 그릇에 두 가지 맛. 한 그릇에 두 가지 맛. 탕복밥? 탕복밥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 아 만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못 먹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짜장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짜장면이라도 도전해볼게요. 먹고 방종하시 어떻게 알았지?
지친 마음을 덮으며. 와, 조리스폰. 근데 이걸 못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구형. 병구형은 이거 조립 못 하세요. 제 거 한번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되실 텐데. 아, 병구형 간사님 놀린 거지. 짜장면. 지금 시켰어요. 아, 빨리 먹고 싶다. 배고프다. 네, 공과님. 의자예요? 이거 의자 모르겠. 좋은 거 같긴 한데. 저 보통 시켰는데. 어! 알겠습니다. 뭐뭐 할까요? 다시 자라난 몸에 그 하늘을 살아.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176초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빨리 먹는 거 잘 못해서. 제발. 88초. 나 솔직히 44초는 성공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성공 못할 것 같았고. 저는 근데 솔직히 푸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냥 음식 먹을 게 하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시켰어요. 메뉴 짜장면 먹고 또 먹으려고. 짜장면! 아니 한 먹을 수 있지 않나? 잘하면? 진짜 잘하면? 짜장면 빨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저는 안 먹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먹어보지 뭐. 6분이면 무조건 먹지. 그냥 먹으라고 먹으딱이 되는 거지. 나온 먹는 거죠. 가겠습니다. 저는 마카오가 좋았기 때문에 마카오로 가겠습니다. 호송도 좋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는데? 와, 식사다! 식사 걸렸다! 천천히 먹을게요, 저. 와, 나 밥 먹을 수 있다! 와, 밥 먹을 수 있다!
그냥 켜놓고 밥 먹을게요. 그냥 먹방을 하겠습니다. 그냥 먹방을 할게요. 그래도 빨리 해보라고? 아니 뭐 빨리 3분 아니 빨리 저거 352초 안에 먹으면 되지. 매너 하라고? 뭐 착한 먹기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안 그래도 원래 먹방 하려고 했어요. 저 좀 빨리 그냥 적당히 그래도 먹어볼게요 한번. 아 218개 또 218개 감사합니다. 218 또 콩까니 감사합니다. 218 감사합니다. 6분이면 뭐 기본으로 뭐 성공하지 이거는. 아니 저 정도면 군만두까지 뭐 합류해서 가능하겠는데요. 아 근데 내가 군만두 안 시켰네. 아예 안 할 줄 알고. 저는 식사를 원했어요. 안 그래도 전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싶었어요. 새벽에 먹어서 뭔가 안 그래도 체할 것 같았거든요. 편안하게. 어 저 휴대폰을 시켰어요. 어 잠깐만 배달 되고 있나? 됐다 이제 곧 금방 와. 뚜찌빠찌님 4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뚜찌빠찌님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해주세요. 아 김미영 팀장님 어서오세요. 조만간에 꼬댕님 거 만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거 만두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하나에 이용하게 주신다 그랬나? 와 나 그거 한 10개는 먹을 수 있을라나? 만두 잘 못 먹는데 나. 영웅조던님 어서오세요. 10개만 먹어도 되잖아. 다음주에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10개만 먹어도 이용업방개네? 1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개부터 신호 온다고. 저는 근데 철구형이나 홍규처럼 많이 못 먹어서 전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막 40개 먹는 거 아니야? 아 저그요? 아 저그 좋아하시는구나. 전보라면이. 와 또 김미영 팀장님이 아이고 또 저, 아 천사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미영 팀장님 천사에 감사드립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팀장님 아 감사합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미영 팀장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천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에 감사드립니다. 미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아니 만두 아 나 제 만두를 원래 안 먹거든요. 근데 만두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한 10개에서 20개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먹어도 되네. 오늘은 식사해야겠다. 콩까니 저 그냥 식사할게요 오늘. 넌 채팅으로 도배하잖아. 먹튀야 어디 가세요 콩까니. 홍가님 왜 먹게 하시나요? 352초예요 홍가님. 352초예요 아 저 안 그래도 근데 천천히 그냥 먹방하고 싶었어요. 저 제동형 집 어디 사는지는 알아요. 대충 어디쯤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주소까지는. 아, 저 원래 식사하려고 했어요. 원래 안 그래도 먹방하고 자려고 했거든요.
저 옷 맨날 갈아입어요. 옷 맨날 어? 맨날 갈아입어요. 내일 바오 데리고 가면 이뻐져야겠다. 머리도 감지. 오늘 아침 9시에 감았어요. 오늘 아침 9시에 떠나기 전에. 아 내일 게임 좀 많이 해. 내일! 어? 잠시만요. 벌써 왔나봐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오라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저 다 먹는 거 보고 들어가신다고. 이거 한번 빨리 먹어볼까요? 내 몇 초 컷 할 수 있는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어? 아씨.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리자. 어찌 아아 아, 먹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아 아. 근데 짜장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찝찝하게. 너무 빨리 와도 찝찝한데. 아니 미리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빨리 왔잖아. 이거는 이거요. 향수 볶음밥.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근데 내가 진짜 빨리 먹어볼게요. 진짜 빨리 먹어볼게요. 엄청 빨리 먹어볼게. 잠시만요. 아니 이거 콩깍님이 콩깍야 제마님이 미션 걸어주셨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만. 아니 나 일렉트리노미오 틀을라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안 비벼져. 이거 불었거든요 지금. 불었어요. 아 노래 좀 이따 꺼야겠다. 아니 불어서 그래. 불어서 그래.
짬뽕 국물은 맛있는데? 40개 감사합니다. 40개 감사드립니다. 파김치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로 짬뽕 국물 넣으면 아예 표시도 안 나요. 짬뽕 국물 맛있는데요? 리젠카요? 리젠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리젠카? 공 뭐 어떤 거요? 오, 짬뽕 국물 넣으면 괜찮은데? 라젠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시계 어떻게 해야 되지? 타이머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이머 하시는 거 아시는 분 혹시? 타이머? 타이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타이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데 이건데 나 한번 궁금해. 나 한 저 한 잠시만 6 6 5 35 5분 5분? 잠시만 5분인가? 이건가? 한번 1분에 한번 먹어볼게요. 먹을 수 있을라나? 나 이제 빨리 먹 5분 52 아, 6530, 6636.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거 불어가지고 될라나?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저 한 1분에 끊어볼게요, 근데. 아니 원래 이거에 안에는 먹으면 어차피 이기는 건데 그 전에 끊어볼게요. 자, 나 시작한다. 아, 승부욕 발동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나의 한번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다 먹는다. 와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먹으러 와 엄마 와 이거 와 야 이거 진짜 와 와 아니 진짜 와 철구 형이 갑자기 존경스럽다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삼켜야 되네 와 와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저 근데 성공했어요 저 이제 밥 좀 먹을게요 와 어디 가세요? 먹대 하시는 거예요? 이거 20초 아 20초는 절대 못 먹어요 나 진짜로 나 내기해도 좋아 이틀 안에 먹는다? 진짜 나 소원 들어줄 수 있을 정도야 진짜로 못 먹어요 이거 이틀 안에 절대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 20초 안에 못 먹어 진짜로 절대 못 먹어요 이거 20초 안에 아 우리 콩카님이 또 222개 감사합니다 222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콩카님 22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콩카님 감사합니다 222개 감사합니다 영구 얼굴 봉증 모금 아 또 222개 감사합니다 콩카님 감사합니다 222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어 난 푸파 안 해 난 푸파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난 푸파 안 하는데? 아 윤종아 어서와라 아 우리 공간이 222개 두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배고파서 시켜먹을 게 먹은 거예요 이제 밥 좀 먹을게요 대표.. 아니 대표정 왜요? 아 나 이제 천천히 먹을 거야 이제 천천히 먹어야 돼 나 진짜 야 나 이런 말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 나 진짜 젓가락질 나도 못하지만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근데 많은 것 같던데 생각보다 저 이제 제대로 먹을게요 밥 좀 명호, 아, 또 콩카님이 삼겹살 게 감사합니다 콩카님 또 삼겹살 게 감사드립니다 콩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겹살 게 감사합니다 아니 부어져 있는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팬가게 감사합니다 난 둘 다 상관없어 어차피
아, 한반도? 어, 천천히 먹자. 와, 나는 이거 먹는데도 먹다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어, 먹다 토하는 줄 알았어. 야. 이것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한인 줄 알지. 얘기 한마디에 분량 넣어줄게. 방을 봐가면서 나대라 임마. 어? 아, 우리 늘 환장님이 또 135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5개 감사드립니다. 늘 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솔리무엘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솔 라무엘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우기님 어서오세요. 헷갈렸잖아. 나한테 하는 줄 알았잖아. 노량장님 또 5개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하는 그거였는데? 그랬어? 큰일 날 뻔했네. 괜히 불략 때릴 뻔했네. 펭가 10개 감사합니다. 댕스야, 너 진짜 갈래? 조용히 볼래? 뚜뚜님 어서오세요. 밥을 못 먹었거든. 기내식에서 밖에. 전 기내식은 밥이라고 취급 안 해요, 여러분들. 아, 또 제게프루님. 님 일공에게 감사합니다. 또 제게프루님 일공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제게프루님 일공에게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일공에게 감사합니다. 전 기내식은 내 비행기 값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거지 또 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콩까님 들어가세요. 콩까님 다음주에 일본 가신다면서요. 내일 가신다고요? 일본 조심히 다녀오세요. 후기 들려주세요. 일본 다음 여행 계획입니다. 지금 저 여행이요? 엄청 좋았어요. 엄청 이번에 그래도 좋았어. 뭔가 많이 한 건 없는데 그냥 좀 마음 편해지고 그런 여행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여행이었어요. 저 원래 찍먹인데 저는 블랙 가면 1년에 한 번 다시 풀어줘요. 작년에는 크리스마스에 풀어줬고 이번에는 8월 15일날 풀어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블랙 한 200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우기님이 또 일공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님 일공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님 감사드립니다. 저 여행 엄청 잘 갔다 왔습니다. 여행 진짜 방송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게임 생각도 이번에 안 하고 엄청 편안하게 잘 갔다 왔어요.
아,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사진 올렸어요. 아 맞다 약속했지 이러면서. 아니요 제동이형을 추천받진 않고 애초에 가는 목적지가 똑같았어요. 제동이형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애초에 마카오 거기여가지고. 아니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못 찍었어 사진을.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난 모야님처럼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사진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진 별로 안 올린 거예요? 저는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는 K형이 올리면 어차피 이거 가져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K형이 인스타에 계속 올렸잖아. 그거 지우겠습니다. 아, 이미 지웠어요 아까. 저 인스타 안 해요. 있는데 안 해요. 아 내일부터는 진짜 근데 게임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 실력을 좀 찾고. 영호야 니네 감독 케빈 형한테 팝이 잘렸더라 축하한다. 누구? 철구 형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퍼디님 들어가세요. 내 제자야 임마. 제자 내 제자 겸 감독하고 계셔 지금. 그 기념당 베비야. 그리고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아 나 너무 배고팠어요. 그냥 뭔가 허기가 져. 4개 또 감사합니다. 홍규는 아까 스폰이요? 이겼어. 이겼어요. 3개 또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그 짜장면 하나 먹었다고 진짜 목이 콱콱 막혀있네. 2개 또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아, 한 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 와 진짜였어. 와 275개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늘 환장님 맞나? 늘 환장님이 또 200 7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75개 감사합니다. 내일은 분노의 집주도 보고 해야겠다. 275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75개. 왜 K형이랑 갔냐고? 아니 여행을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도 BJ 중에도 없어요. 게이머 BJ 중에도 여행을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K형이랑은 뭐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매체시요? 잠시만요. 저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당신의 한숨 그
아 우리 또 고마워님이 아이고 또 빨리 싸고 산 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싸고 산 게 빨리 싸고 산 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싸고 산 게 감사합니다 빨리 싸고 산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마워님 너 블랙이니까 마저 할 말해 먹는 게 왜 깔끔한 방송이 아니야? 어 도망갔네? 쟤 좀 찾아주세요 쟤 불러갈 건데 방송은 이렇게 블랙을 해야 편하게 방송할 수 있어요 꼼이요? 꼼 귀엽지. 꼼 그래도 귀여운 별명이지. 아니 왜 내 꼼이라고 불리게 됐지? 그러고 보니까. 아. 다른 BG 뭐해 다 꼼수를 좀 쓰긴 했죠 야 오늘 또 게임 많이 못해 내일 내일 좀 일찍 해야지 내일 좀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해야지 내일 뭐하지 내일 일찍 근데 킬 수 있을라나 잠은 많이 잤어요 잠 많이 잤어요 체육대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체육대회 한 거는 뭐 예,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최현상 감독님 나왔어? 보성이 형 방송에 보성이 형이 요새 방송 진짜 열심히 한다 아니 1.18로 대회를 하면 모든 BJ들 다 1.18로 해야겠네요 이제 나도 그렇고 당황스럽는데? 어? 감자탕? 감자탕 하면 또 나지 감자탕집을 갈 때는요 여러분들 머스타드를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 아셨죠? 무조건 넣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항상 다 주진 않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어, 꼬댕님 아시죠? 봐봐, 꼬댕님 대전 사시나 보네. 꼬댕님은 알잖아. 아, 이거 대전 사람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대전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머스타드 주는 거. 아니, 머스타드 먹어봐요. 아니, 그 노란 소스 있잖아요. 머스타드 소스, 여러분들. 그걸 다 넣어서 먹는다니까요. 좀 넣어서 드시고 오셔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다들? 와, 근데 아,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대박 나지. 감자탕은 진짜 딱 포인트가 있네. 포인트가 이런 게 진짜 포인트지. 이거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이디어. 어? 나 용산 한번 가봐야겠다. 감자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곱창 감자탕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 게임 그만 하려고요. 좀 피로하네요. 아, 우기님? 우기님이요? 아, 못 봤어요. 어? 알겠습니다. 안 궁금해, 오빵. 사다리 얘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죠. 이제 조만간에 소주는 소주 말 너무 안 들어. 마카오 또 가고 싶다. 저 마카오 갈게요. 마카오 할게요. 이거 우기님 사다리예요. 우기님. 마카오! 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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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팀장님. 와, 바로 걸렸다. 아니, 우기님 거는 그래도 좀 한 번씩 잘 걸려요. 우기님은 그래도 아, 우리 우기님이 또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우기님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님 감사합니다. 500개 사다이로 감사합니다. 아, 승률이요? 저도 뭐 하다보면 늘 때도 있어야죠. 너무 안 돼서 너무 그동안에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김미영 팀장님은?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야방을 나갈 수가 없어. 진짜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야방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대동이 형도 처음에 몰랐다고요?
지고 있어. 가루네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다 둘이서 하라고요? 돌아오고 있어. 진짜 한강에서 만나면 진짜 웃기겠다. 와 다시 배 터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남자 둘이서 영화 볼 수 있죠. 저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야방을 내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공포증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아 투유님이요? 투유님은 화나면 안 되시는 분인데 투유님은 아프리카 전체 스탠송 1등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와 아니 제동이 형 그런 거 어떻게 벌써 하는 거야? 한번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회복 맞고 했다고요? 하티브님 저기요 이영호 유튜브님 저도 뭐 다른 것 좀 할까요?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역행 탐방 한번 다시 안 돼요. 아 저는 역행 탐방 안 해요. 역행 탐방 할 역행 탐방 역행 탐방 안 할게요. 저는 역행 탐방 안 하겠습니다. 가서 저 안 가끔은 소리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귀를 기울여 봐요 그대 이 형 춤추고 있잖아 별풍 받고 여러분들 그냥 K형은요 진짜로 그냥 역겐탐방 하다가요 옆에 별풍 켜놓고 그냥 별풍 주세요 하면 그냥 맨날 그거 반복이에요. 그냥 별풍 주세요 이런 별풍 맞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별풍 탐방하다가 또 그러거든요. 근데 또 K형이 좀 재밌게 해요.
되게 신기하다니까. 맨날 보고 우리 맨날 기훈이 형 막 있으면 우리 크게 놀리거든요. 그래서 형이 그래서 너네보다 많이 봤잖아. 맨날 이러거든요. 맨날 그런 식으로 우리 놀리는데. 브라이더님 18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태용은 진짜 별풍 잘 받아요. 진짜 잘 받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딱 지금도 많이 봤죠. 저는 진짜로 좋은 경기함이. 아 저는 근데 사다리 고민해볼게요 나중에. 아니 왜냐면 사다리 또 걸리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또 그런 마인드거든요. 가시는 게 택시비 다 지원해 주신다고요? 아 우선 아니야 아니야. 아 저는 근데 솔직히 그냥 뭐 그런 거는 우리 방 또 방분들이 원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고요. 저는 어쨌든 오로지 게임이에요. 경기력에 집중하는데 또 한 번씩 뭐 제동이 형이랑 그러는 거는 또 재미있지. 새벽이에요? 아니 저 좀 있으면 방종할 거라서. 원하면 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면요. 어차피 5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일단 뭐 제동이 형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좀 가지고 얘기해보죠. 일단 또 리그도 있기 때문에 조지명 신나? 무조건 보낸다고요? 아니 뭐 치맥 먹는 게 뭐 어렵나요 한강에서? 해볼게요 진짜로. 근데 생각해볼게요 진짜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제 야밤은 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직 좀 꺼리 좀 이렇게 좀 있는데 약간 꺼리낌이 있는데 삼각관계예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오늘은 또 깔끔하게.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체했나봐. 아 체한 것 같다 이거. 아 체한 것 같아. 아 셀카봉은 있어요. K형이 우리 집에 놓고 왔거든요. 사실은 K형 거를 공준형이 우리 집에 놓고 갔어요. 약 좀 먹고 자야겠다. 아 나 체한 것 같아 이거. 아 오늘 원래 아까 시청자 많을 때 K형 좌표 찍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좌표 다음에 찍어줄게요. 오늘은 흩어지세요 여러분들. 내일 시청자 게임하고 딱 많을 때 K형 좌표 한번 찍어줘야겠다. 한 진짜 몇 한 한 2000명에서 한 명이 있을 때 오늘 흩어지세요. 저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거 보내려고 그러시죠? 와, 이거 보내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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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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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팀장님.
아 루비누님 어서오세요. 와 이거 보내 이거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진짜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아까 또 천사계 쌓으셨는데 또 방종하기 전에 30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방종하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루비누님 저 이제 가보는데 딱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못 뵙네요. 일단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김미영 팀장님이 또 3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내일 올게요.